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주요 7개국 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 크리스마스에 철군을 시작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했습니다. 지7 정상들도 러시아의 종전을 위한 결단과 함께 영토 회복, 전쟁 배상금 지급, 전쟁 범죄 사법 처리 등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 일부의 러시아 점령을 인정해야 한다며 성탄절 철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종전협상에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항공기는 물론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고 세계 46개국 대표가 참가한 우크라 재건회의는 혹독한 겨울을 나는 우크라이나에 발전기와 LED 등 모두 1조 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우방국 벨라루스는 예고 없이 군 전투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고전하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